오늘은 꼬마김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이렇게 했잖아. 응. 고시고시하게 이렇게 퍼트려. 어? 응. 이렇게 고시고시하게. 이거 물르면 안 되니까 이렇게 밥이 퍼져야 되니까. 응? 응. 두 개만 넣어야 돼? 처음에? 응. 응? 두 가지씩 하는 거야. 네 개 넣으면 많아서 안 되고. 됐지? 응. 됐지? 응. 응. 한번 해볼래? 더 해봐, 이거. 이번에는 오뎅하고 당근 넣고. 이번엔 너무 썩지 않아? 됐어. 됐어. 응. 됐어. 참기름 바르고. 꼬마김밥 다 됐습니다. 네. 양겨자. 응. 자. 김밥, 꼬마김밥 소스를 만들겠습니다. 찍어 먹을 소스. 응. 겨자 얼만큼 넣어야 되지? 됐어. 응, 요거치요. 제거만 넣어. 너무 많이 넣으면 짜다. 응.
강간으로 할 테니까. 불려. 맛있네. 그러면 좀 더 해. 좀 더 해. 그럼 연 연계자 너. 소스 맛있네요. 연계자 소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정한 부부예요. 다정한 부부입니다. 오늘은요 새로 접시도 하나 샀어요. 그리고 꼬마 김밥 담그려고요. 꼬마 김밥 있어요. 그리고. 그리고 이거는 오뎅국. 오뎅국 이렇게 해서 먹으려고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목사. 오뎅국 맛 좀 봐야지. 어때? 오. 맛있네. 진하지? 와. 국물이 시원하고 좋네. 저게 뭐야? 그 메리치 육수 안 해도 무가 들어갔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소스에 찍어가지고 이게 겨자 소스거든요. 예, 겨자 소스에 찍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먹어봐. 어우 맛있다. 맛있네. 젊은 사람들은 겨자 소스 찍으면 되겠다. 근데 나는 별로. 나이가 있으니까 별 그러나 별로다. 난 국물이 좋다. 이 국물 새고기 다시다 조금 넣고 조금 좀 넣고 간 건가. 맛있는데? 무야. 그거 좀 남은 거 우리 거. 그거 넣었잖아. 호박 좀 남은 거. 꼬마 김밥이 낫다 먹기도 좋고. 그치. 먹기 좋냐. 밥이 좀 싱거워. 밥이? 소금에 좀 더 좀 할까. 그게. 그게 맛있다.
응. 당근이, 당근이, 응. 좀 딱딱해. 더 볶았어야 돼. 딱, 좋아. 좋다고? 응. 더 볶은 것도 볶은 거지만, 응. 약간 더 얇게 썰어야 돼. 응, 넓어야 돼. 응. 좀, 응, 손에 맛있으니까. 응. 당근만 없으면 약하고 썰면 돼. 접시하고 있잖아. 응. 김밥하고 조화가 많냐? 응. 그냥. 접시 괜찮네. 응. 접시 이쁘다. 응. 이게 딱 어제 눈에 들어오더라고. 그래? 호박이 다르니까 국이 나네. 딱 맞다. 다 해서 먹어, 이제.
국물이 끝내줘요. 국물이? 응. 잘 먹었다. 입술에 남번 묻었나 봐. 묻었어. 네. 됐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